예, 차트의 기술 매크로이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과 기술적인 시장 분석 오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인데 과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자리쯤 가고 있나 상승세인가 궁금합니다. 봐주십시오. 네, 시장이 참 어지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오늘은 하락폭을 그리다 마냥하는 이런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겠습니다만은 항상 변동성이 커지게 된 이야기는 지금이 바닥이거나 아니면 꼭지거나 둘 중에 거의 추세의 끝에 다 왔다는 일종의 물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지라고 말하기는 그래 저축가 누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바닥권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 일본 기준표 살아본다면 주가는 현재 구름, 코스피는 구름 안에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능표상으로 볼 때, 주가는 주가이긴 합니다만은, 후행 스팬과 구름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현재 후행 스팬은 오히려 이쪽 그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가는 캔들은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서서히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위쪽으로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보이지고요. 그 다음에 비율로 보더라도 이 바닥이 지난번 바닥이 2180선이 있는데 이 고점이 24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317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보였는데 이 상승에 따른 조정 구름의 하단이 약간 상승폭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따른 조정 50% 정도로 끝내고 나면은 다시 상승하리라 하는 기대감이 솔솔 살아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아까 후행스팬과 구름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스닥은 이 후행스팬이 구름이 아니라 26일 전에 캔들의 지지를 받게 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코스닥은 캔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리라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공이 예, 일봉상 전환선 기준선은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요. 구름대까지 안 갔는데 돌릴 쪽으로 좋게 해석을 하셨고요. 섹터별로 보면 뭐 워낙 뭐 2차전지가 강하다가 오늘은 보면 로봇 관련주들이 또 이제 쭉 올라오는데요. 로봇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운데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앞서 우리 거리 방송에 법안에 로봇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밸류로 본다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다 보니까 밸류로 봐서 분석을 하기는 참 어렵고요. 근데 과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적어도 그래서 삼성이 로봇에 투자를 한다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될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뭐 지금이라도 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그 로봇이라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뭐 AI 이야기 납니다만 결국은 인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노령화로 해서 노동력을 줄어든다면 그 대안으로서 제조나 서비스 업체에서 로봇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올 같은 경우에 뭐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의 추가적인 투자를 이유로 해서 상승세가 보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차트를 본다면 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나고 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나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이들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하게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 상승에 따르는 조정, 상승에 따르는 조정, 다시 상승세가 시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비슷하게 뭐 유일 로봇이라든지 다른 일 로봇 관련주들도 되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해서 ETF가 코덱스 로봇 액티브라는 주식인데 마찬가지로 ETF조차도 상승하락, 상승하락 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고 현재 구름 위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뭐 로봇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시장이 다시 요동치다 보니까 환율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달러나 환율은 또 어떤지 유가까지 좀 함께 체크해 주십시오. 예, 달러는 사실은 그때까지 제가 내내 달러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던 게 달러의 원화 환율은 구름 아래쪽이다. 예, 구름 아래쪽이니까 하락세다라는 논리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 두터운 구름을 뚫고 환율이 구름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구름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로 와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단박에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환율에서도 엿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환율의 차트를 본다면 환율의 고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를 상대 강도로 나타난 RSI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승세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달러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의 달러 금리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도 워낙 환율은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보다시피 복근 없이 구름 밑에서 내내 하락세이다 보니까 오늘은 오히려 하락폭이 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유가로 인해가지고 인플레가 가화되고 하는 뭐 우려감은 이제는 버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아까 이제 지지를 좀 할 걸로 보셨습니다만 편안하게 주식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구간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전략 그다음에 또 눈여겨보시는 관심주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환들도 사실 아직까지 구름이 또 내려오면서 하락세로 안정지하지 못했고 더구나 말씀하셨듯이 일목균형투자로 봐서 기준선 전환선을 하이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계속적으로 간다, 끝내준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시장의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가가 이제 바닥인 것처럼 지금은 주식을 팔기보다는 하다못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보유 관심 종목으로 SK네트웍스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SK네트웍스는 제가 2주 전에 3월 2일 이 레벨에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그 당시 목표가가 4,500원이었습니다. 4,500원을 넘어서서 4,700원 근처에 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SK네트웍스는 뭐 종합상승했다가 지금 배터리 차지 회사를 계속적으로 N&A 하면서 투자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나쁘지 않아서 매수 쪽 관심을 가진다면 괜찮지 않겠냐. 목표는 지난번 4,600원이었습니다. 5,000원 정도에 두고 싶고요. 아래쪽으로 기준선에 걸쳐있는 4,2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존재한다면 좋은 투자가 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반적인 기술적 시장 분석 전략 그리고 관심주는 SK네트웍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는 뭐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약세권을 벗어나서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뭐 위로 뻗지는 또 못하는 그런 정중동이고요. 개인들만 사고 있는 게 이제 수급의 좀 한계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앤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